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서울 팝콘 컬처 컨벤션에서 3.0 에반게리온 3호기 실물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이번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서울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가진 못하고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에반게리온 제품들 먼저 설명드려야겠죠? 굿스마일 헬로 시리즈 제품들인데요. 에바를 포함해서 다양한 라인업들이 있는데 눈이나 얼굴, 머리 색상의 특징을 살린 라인이고 생각보다 통통하고 특색 있는 대포르메 스타일로 구현된 제품입니다. 이것도 8월에 거의 다 출시가 되었고 개당 15,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참 수집하기 좋은 제품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바로 이번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사실 저도 이미 예약을 한 상태긴 한데요. 이번 3호기에는 별도의 팔이나 오염된 엔트리 플러그가 있어서 발디엘까지 연출이 가능합니다. 전시된 포즈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많겠지만 이거는 이제 샘플이라서 과하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부착하는 팔은 어깨 부분에 있는 조인트에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로도 팔이 좀 많이 무거울 듯 합니다. 과연 실물이 축축 처지진 않을지 약간 걱정되긴 하네요. 그리고 3호기에 입이 벌려지는 모습들이나 오염된 엔트리 플러그의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 얼른 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단쿠가입니다. 이게 요즘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저는 단쿠가를 사실 보진 않아서 잘 모르긴 하는데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실물도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굿스마일 컴퍼니에서 출시된 다간과 카옹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명품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다간보다 카옹을 좀 좋아하긴 해서 다간을 구매하진 않았는데 카옹은 하나 갖고 싶긴 하네요. 그리고 두 가지 제품을 합체해서 만드는 더 합체 다간 X.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들이 모두 한국에서 만든 그런 설계로 알고 있는데 와, 이런 멋진 제품이 실물로 나온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블리치웨이의 볼트론. 이거는 요즘 거의 불량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 갖고 싶고, 그리고 어렸을 때 봤던 유희왕. 이거는 저는 만화책으로 봐서 카드게임 하기 전부터 봤는데 요즘 분들은 애니가 좀 더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 익신용을 포함해서 4만신이 잘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작품들 위주로 보여드릴 텐데 오리의 여러가지 영화를 접목시킨 작품들이에요. 배트맨이라든지 스타워즈, 백투더퓨처. 마지막 건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좀 많이 봤었는데 이거는 피겨를 뒤에 놓고 앞에 대각선으로 3D 홀로그램을 이펙트로 넣어주는 겁니다. 저도 이런 거 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직접 막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포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언젠가 좀 개인적으로 커스터마이즈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은 저도 에바용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네요. 그거 외에도 피가 튀겨져 있는 신지. 이건 아마 임팩트가 끝난 직후인 것 같고요. 이렇게 라이트로트님의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프 스튜디오 제품들, 톰과 제리, 스폰지밥 등등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시리즈 제품들은 인테리어용으로 쓰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SJ라는 아티스트 분이 만든 건데 고블린과 스파이더맨 디오라마가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 제품들도 있었고요. 영상이 업로드되는 오늘인 일요일까지 전시라서 가까운 분들은 꼭 한번 보러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아쉽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